그리 심각해? Why so serious? 아, 좋아하시는데? 네. 자, 여러분께 고민되신 웃음을 주고 싶은 쪼니 땡땡 워커를 사랑하는 남자 쪼니 용진입니다. 자, 밥상머리에서 생겨나는 모든 고민들에 대한 정답을 드리는 코너죠. 네. 배달을 기다리며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2대이면 저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허재 감독님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아시죠? 네,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3초 안에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아, 꼭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아, 그거 어려운데, 3초 안에. 그쵸, 빨리 대답.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두 아들이 농구 대결을 펼쳐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기는. 아, 그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다시 한 번.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웅이훈이? 네. 네. 자, 두 아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 자. 어렵다. 두 아들이 농구 대결을 펼친다면 누구 편을 들어줄 겁니까? 이건 어렵다. 하나, 둘, 셋! 허웅. 하나, 둘, 셋! 웅이. 오. 왜 좀? 왜 장남이기 때문에. 아. 진짜 쫓겨나겠다.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세대는 좀 항상 심각하잖아요. 그냥 웅이 한 다음에 왜요? 그러면 최근에 통화한 게 웅이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왜 시리어스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 막 안 돼, 안 돼. 아, 그럼 잠깐만. 나 이런 생각하시고. 아, 우리는 깊게 생각 못 해. 아, 그래요? 깊게 생각 못 하고 짧게 생각해, 우리. 그럼 잘하시겠는데? 오, 그래요? 그렇다면은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님의 스피드를 기대하면서 Why so serious? 첫 번째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썸 타는 남자가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은 식사 때 늘 소맥 반주를 곁들이지만 해산물을 못 먹고요. 또 한 명은 해산물 킬러지만 술을 못 먹습니다. 술이 맞아야 할지 음식이 맞아야 할지 둘 중 누구를 만나야 제 연애가 더 행복할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 자, 술궁합! 자, 술궁합! 음식궁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